구마모토 다운타운입니다. 저기 정면에 보이는 아케이드가 이건 아케이드가 이쪽 게 아니고 저기 저 옆에 있는 거. 네, 저쪽의 아케이드가 제일 큰 아케이드,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큰 아케이드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길, 저기 보면 안쪽에 분홍색 간판 보이죠? 저희가 바로 다이소, 그죠? 네, 다이소 있고요. 다이소가 일반 다른 일본의 큰 도시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매요. 두 개층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위에 저거 무슨 백화점이야? 저게 쭈루야인가? 저 써있는 거? 네, 저기 지하에 가면 그 푸드코트가 꽤 넓게 있어요.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시간은 7시에 문을 닫는데 6시 반부터인가? 아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가면 도시락이 다 반값. 그래서 도시락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500엔 정도인데 반값이면 250엔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또 길 건너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보면은 여기 안쪽에도 또 역시 아케이드가 또 있어요. 여기 이름이 카미토리래요. 카미토리. 그래서 여기에도 아케이드가 이렇게 있고, 근데 꽤 넓죠? 그죠? 네. 바로 앞에 저기 약국 같은 거 하나 보이는데, 저기는 그닥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지나서 여기 옆에. 저 요거 하얀 빨간색 간판 진스라고 써있는 거 요 옆에 여기. 네. 여기는 다른 제 후쿠오카 가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약국이 가격이 꽤 좋더라고요. 여기가 거의 돈키호테랑 비교해도 될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. 돈키호테보다도 싼 것도 있고. 왜 우리나라 사람들 오면은 무슨 이것저것 사잖아요. 나는 잘 모르지만 카베진부터 시작해서 의약품, 아로나민 골드, 이런 거 다 팔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패치라든지 이런 거. 그 다음에 퍼펙트 입이 318. 저 페어라고 써있는 거는 뭐지? 영고인가? 진통제인가? 878.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래저래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보자면, 이런 거. 지금 이 카베진 가격 1480, 제가 지금까지 본 거 중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많이 사가던데 1080.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에비오스 1350 이렇게 있어요. 그러고 여기 뒤에도 볼 게 있나? 여기에 이 비비가 뭐지? 이렇게 하는 거고, 여기 아로나민 EX 맞나요? 네. 네, 플러스도 있고. 가격이 4,300 정도 하네. 이 정도 있는 것 같아. 아, 그 다음에 요거. 뱃살 들어가게 하는 거, 이것도 가격이 괜찮나?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닥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. 대충 보니까 그 돈키호테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보면은 모르겠어요. 이거 쇼핑하실 분들은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요. 저 메이지 저 조그만 초콜릿 한 수십 개 들어가 있는 거 230이네. 저것도 괜찮고. 이 과자도 많이 사죠. 이거 228. 이건 우마해 보인가 보다. 300. 이렇게 300인가 봐요. 녹차 관련된 과자들도 있고, 이래저래. 그 다음에 저거, 휴족 시간인가? 네. 저거 428이네요. 그리고, 이게 샤론파스인가? 698. 이래저래. 네. 아무튼 이래요. 가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네.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건 녹차인가? 살 빼는 건가요? 아무튼 이런 차 종류도 있고.
아, 여기에 다이어트 서포먼트가 있네. 그러네. 이거는 2760, 2480. 이건 뭔지 모르고 2600. 몰라요. 살피실 분들은 빼시고요, 한번. 사서. 너무 매정하게 얘기했나? 살 빼셔야죠. 목숨 걸고 빼셔야죠. 그죠? 네, 살 빼야 될 목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. 자, 이제 착하게 얘기했으니까. 그 다음에 이거 뭐 눈에다가 그거 뿌리는 거 보다. 근데 이렇게 있어요. 가격들 잘 보이시나? 뭐 이 정도. 그 다음에 변비약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가 698인가 봐요. 이렇게 되게 괜찮아. 하다라보 고쿠준도 맞나? 이름이 하다라보 고쿠준 뭐 이렇게 있어요. 뭐 아무튼 이래요. 응. 자, 그러면 저는 끝. 자, 저는 대충 보고 이제 나갔는데 여기가 오픈 시간은 아침 9시고 문 닫는 시간은 저녁 10시래요. 24시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. 자, 아무튼 이래요. 저는 지금 사면은 뭐 들고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이따가 좀 쌍큐패스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따가 저녁 때나 와서 살려고요. 아, 요것도 많이 사는구나. 요것도 880? 이거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은 거 아닌가? 14개 들어가 있는 거래, 14개. 뭐 이렇게 있어요. 세제도 있고, 저거. 이거는 일본에 화장실 가면은 다 있는 그 손 씻는 거. 이것도 있고, 뭐 이래저래. 이거는 용각산 캔디 같아요. 용각산 캔디. 이것도 많이 사던데. 민티야? 그 다음에 요거. 이거 뭐야? 곤약 젤리.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.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. 아, 또 너무 무심했나? 아, 사셔야죠. 얼마나 맛있는데요, 저게. 뭐, 맛있는지 맛없는지 좀 몰라요. 아무튼 사신 분들에 대한. 자, 그러면 저는 또 버스 타고 돌아다니려고.